저는 유튜브 신쌤이라고 채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2018년부터 시작해서 한 6년 동안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강의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초보자도 바로 시작하는 유튜브 수익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특강인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유튜브를 이제 생각은 다들 하시잖아요. 아, 나 유튜브 한번 해볼래 생각만 하시고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아마 시작 못 하신 분들 중에 아, 영상 제작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나 그 PC도 잘 못해,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유튜브 해보셨는데 뭐 포기하셨거나 한 두세 개 올려보고 아, 된다 이러신 분들, 이제 뭔가 사업이나 이런 거 하고 계신데 유튜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만 하신 분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도 유튜브나 해볼까? 라는 생각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셨을 거고요. 아마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몇 년 전부터 생각하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우리가 왜 유튜브를 안 할까? 왜 시작하지 못할까? 그 이유를 제가 매번 고민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해야 된다 하면 좋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유튜브를 시작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변명거리는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뭐 컨텐츠가 없어서, 뭐 영상 제작할 줄 몰라서, 좀 앉아 살게요. PC 다루는 게 익숙하지 않아, 뭐 얼굴 노출하기가 부담스러워, 이런 뭐 말할 거리는 정말 많죠.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는 이유, 사실 핵심 이유는요, 시간이 없다, 의지가 부족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죠. 우리가 왜 유튜브를 못할까? 이유는 이겁니다. 투자 대비 성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거 해서 될까?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닐까? 라는 고민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작정 시작하시면 또 안 돼요. 요즘은 뭔가 좀 배우고 시작을 하셔야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이걸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기초적인 내용을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건데요.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이 생각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컨텐츠 주제나 뭘로 하지? 영상 어떻게 만들지? 뭐 대본 작성이고 뭐 편집하고 뭐 수익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막 뭔가 잘 모르겠잖아요. 뭔가 유튜브에서 영상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대충은 아는데 뭐 잘 모르겠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요. 결국에 우리가 유튜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죠? 수익화. 네,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행착오 없이 채널 운영하고 결국에 이제 수익화를 어떻게 할 건지를 그 비밀들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할게요. 저는 이제 유튜브 신쌤이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 10만 달성을 했습니다. 저는 2018년에 시작을 했어요. 6년 동안 정말 꾸준히 매주 한 개씩 영상 업로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돈 벌기 첫걸음이라고 이런 책을 출간도 하게 되고 이 실버 버튼도 드디어 받았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하나로 좀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이런 전문가가 원래부터 아니었고요. 그냥 정말 이쪽이랑 관련 없는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 다니던 직장인이었거든요. 저는 한번 저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볼게요. 저는 그냥 그 지방대 나왔고 중소기업 다니던 평범한 그냥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는 유튜브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쪽에 원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과도 그 역사학과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까지 꿈이 그냥 공무원 평범하게 살자, 이게 목표였어요. 제가 대구 사람이거든요. 공무원도 잘 안 되고 이러다가 이렇게 취업을 했는데 막막하더라고요. 요즘 참 막막하잖아요. 다들 뭐 직장인이다 자영업자다 모두가 쉽지 않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막 그런 걱정이 정말 많았고요. 그러다가 그냥 우연히 2018년에 영상을, 내가 영상 편집을 그때 아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정말 기초적인 수준. 그걸 그냥 한번 올려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조회수 별로 안 나왔거든요. 그냥 올려보는 거죠. 제가 목표를 이때 한번 세웠어요. 그냥 매주 일요일 저녁에 9시에 딱 영상 업로드 하자. 뭐 그게 퀄리티가 좋던 말든. 제 처음에 영상 만든 거 보면 영상 퀄리티 엄청 좋지 않거든요. 말도 엄청 버벅대는데 그냥 올렸습니다. 그냥 올리자 이런 목표로 6개월 동안 했거든요. 30개 올렸는데 구독자 얼마 안 됐어요. 한 500명 뭐 이 정도. 네, 수익도 당연히 빵원이었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졌어요. 공부한다고 생각하자. 유튜브에 올리려면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공부는 되더라라는 거죠. 편집 공부도 되고 뭐 유튜브에 대해서 좀 배워가는 건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그 유튜브를 꾸준히 하면 또 좋은 점 중에 제가 이제 직접 녹음을 하니까
그래도 말하기 실력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엄청 버벅댔는데 한 30개, 50개 만들면 조금 그래도 덜 버벅대요. 이런 또 장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막 1년, 2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마침 코로나 시즌도 있어서 이런 영상 교육을 또 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너무나 초보고 유튜브에 보면 이미 막 영상 편집을 너무 잘하시는 그런 강사분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도 2018년, 뭐 2019년 이때도 사실 유튜브는 레드오션 이미 늦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았거든요. 저는 뭐 초보고 뭐 이거 누가 볼까 싶었는데 사람들이 그 강의 요청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완전 초보입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히려 초보가 더 좋다. 초보가 가르치는 게 더 나이 있으신 분들 뭐 50대 이런 분들은 더 이해하기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강의를 해봅니다. 저는 뭐 강의 이런 거를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또 준비를 해서 또 강의를 나가봐요. 근데 제가 진짜 막 잘 모르니까 정말 기초적인 것만 알려주는데 오히려 더 좋대요. 막 전문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어렵대.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니까 그냥 쉬운 것만 알려주니까 좋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 초보자를 위한 유튜브 교육을 좀 해야겠다 이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포커싱이 맞춰졌죠. 그러다 보니까요 신기하게 유튜브로 이런 강의 요청이나 그런 게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막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도 그만두게 됐어요. 이거 하나로.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요. 제가 그 조회수 광고 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마 10만 구독자 이러면 여러분들은 막 뭐 엄청 돈 많이 조회수 수익도 많이 벌 거다 생각하는데 그 돈 얼마 안 돼요. 제가 한 달에 한 얼마 벌까요? 한 10만 구독자면 돈 얼마 벌 것 같으세요? 광고 수익. 돈이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한 100만 원 정도 벌어요. 뭐 저는 한 10만이면 한 뭐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줄 알았는데 얼마 못 벌더라고요. 그 막 구독자가 많다고 돈이 많이 버는 구조는 아니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걸 뭐 브랜딩이라고 하죠. 유튜브 교육 강사 이렇게 알려지니까 그런 강의 요청이나 또 뭐 제가 영상을 뭐 어떤 업체에서 뭐 편집 프로그램이 새로 출시했는데 이거 한번 만들어 주세요. 이거 한번 소개 한번 해 주세요 하면서 또 100만 원 뭐 그 하나 만들어 주는데 100만 원 뭐 이런 거죠. 그런 게 이제 많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런 거나 뭐 여러 가지 수익화 방법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방주지기 님과 함께 이렇게 교육에도 또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좀 인생이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느낀 건요. 여러분이 이제 전문가,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서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 하다 보면 전문가가 돼요. 제가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유튜브 6년 동안 했더니 전문가가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고 하려면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그 강사가 제일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좀 많이 가르치려고 해보셔야 돼요. 나중에 뭐 무료로 하셔도 되잖아요. 사람 몇 명 모아놓고 내가 무료로 하다 보면요. 사실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 수십 번 막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강의를 하려고 할 때는 너무 막 제가 말도 잘 못하고 이러니까 떨려서 막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막 덜덜덜 떨면서 했는데 이것도 제가 막 수십 번 하다 보니까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원래는 이제 막 떨면서 그랬을 텐데 이제 떠는 것도 좀 거의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쨌든 유튜브를 6년 동안 제가 진짜 꾸준히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그냥 올렸거든요. 네. 그 비결은 일단 대충이라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너무 좀 잘 만들려고 하세요. 영상 만들 때 뭔가 퀄리티가 좀 내 생각만큼 별로야 이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좀 별로라서 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이래서 그냥 좀 다음 주에 미루다 보면 또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뭐 완전히 뭐 버벅대더라도 정말 막 내용이 너무 구리더라도 그냥 올립니다. 그래서 일단 습관을 잡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일단 하기로 시작했다 마음 먹었으면요. 영상 퀄리티가 좀 떨어지더라도 일단 어떻게든 10개 정도는 올려보셔야 돼요. 대부분 막 한두 개 올리고 포기하시거든요. 영상 한두 개 올렸는데 막 조회수 안 나오니까 포기를 하세요. 근데 한 10개는 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올려보자 라고 10개 정도 올려보시면요. 어느 정도 감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한번 올려봐야겠다. 뭐 이런 어떤 그래도 감이 생기고 편집 스킬도 조금씩 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꾸준히 이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적어도 그냥 스마트폰으로 대충이라도 좀 이야기를 하거나 뭐 얼굴 나오거나 하든지 한번 업로드를 해보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변명하지 말자. 오늘 뭐 바쁘다 뭐 이런 것은 다 변명이에요. 저는 이제 그 영상 이거 일주일에 한 개씩 올리겠다 이 목표를 잡고 나서는 제가 뭐 결혼할 때 뭐 신혼여행 갈 때도 그때도 어떻게
그렇게도 만들었어요. 그때는 퀄리티가 아주 떨어지지만 어떻게든 만들어 올리자. 일요일 저녁 9시 제가 딱 정해놓고 그때는 뭐 어떻게든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습관을 잡기 위함이죠. 조회수 잘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아마 유튜브 한다 이러면 가장 적, 네, 유튜브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적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 친구, 뭐 동료 아니면 가족, 가족들이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에이 뭐 그거 해서 되겠어? 뭐 레드오션이야. 아이, 이미 거기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 해서 되겠냐. 너보다 잘하는 사람들 엄청 많다. 그리고 뭐 그 시간에 차라리 뭐 다른 거 하는 게 더 좋지. 무슨 유튜브냐. 이런 이야기 듣는 게 바로 주변에 가장 친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부분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공을 못 해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로 돈 못 벌어본 사람들, 돈 벌어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유튜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이제 100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저는 진짜 안정적인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우리 뭐 공무원 뭐 이런 안정적인 직장 이런 게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은 안정적인 직장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도 이제 연금이 많이 줄고 뭐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뭐 회사 다닌다 해도 뭐 50대 60대 은퇴하면 그 이후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100살까지는 산다고 보셔야 돼요. 맞죠? 근데 이제 50 보통 이제 일을 오래 한다 해도 한 60대까지 하는데 나머지 40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걸 크게 생각을 안 하세요. 젊은 분들이. 네, 어려운 세상이죠. 저도 이거에 대한 저는 이제 중소기업을 다니다 보니까 언제 잘릴지 모르겠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아세요? 누군가는요 돈을 아주 쉽게 그것도 이제 놀면서 월 천만 원, 뭐 월 1억 이렇게 벌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들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중간에? 네? 다니TV 맞아요. 일단 이분은 주원규는 잘 아실 거고 마지막 이분은 누군지 아세요? 네, 이분은 뭐 영자 씨의 뭐 테이블 뭐 이라고 부엌인가? 아 영자의 부엌. 네, 영자의 부엌 하신 이분도 거의 한 100만 가까이 되시는 분인데 뭐 유튜브만 하시는데 돈을 막대 한 달에 월 억 이렇게 벌고 있는 거죠. 뭐 이런 분들이 뭐 워낙 원래 뛰어났다 뭐 이게 아니고 유튜브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정도에 와 있는 거죠. 이렇게 버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돈 벌기 어렵고 뭐 세상이 힘들다 하고 하지만 이런 분들이 돈 벌기 너무 쉽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 직장 다닐 때는 정말 일을 정말 밤늦게까지 하면서 월 뭐 2-300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별로 일을 안 하면서 돈도 훨씬 많이 버니까 이런 시대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근데 또 이런 사업자들을 또 이런 쪽으로 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제가 또 아주 아래 저보다 막 쉽게 그것도 막 많이 버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이렇게 쉽게 돈 버는 사람도 있네 이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마음가짐은요. 마음가짐 아까 말씀드렸죠. 좀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게 좀 받아왔어요. 학교에서도 좀 하려면 완벽하게 회사에서도 완벽하게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완벽한 사람을 좀 성공 뭐 좋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하는데 유튜브에서는 완벽 주의를 좀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좀 적당히 대충 근데 꾸준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물론 완벽하게 하면서 이제 꾸준히 하면 더 좋겠지만 다 그렇게 하는 분들은 보통 1년도 못 가서 지치더라고요. 영상 하나 만드는데 막 열몇 시간 이거를 매년 막 수년 동안 꾸준히 하기 힘들거든요. 분명히 지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완벽하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사업가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보통 이제 직장인들을 만나보다가 사업가들 만나보면 완벽하게 하진 않아요. 근데 뭔가 실행을 하면 뭔가 추진력이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돈을 벌려면 뭔가 실행 이런 거 한번 해야겠다 하면 오늘 이렇게 배워놓고 집에 가셔서 바로 뭐든 하나 올리셔야 돼요. 네, 퀄리티 뭐 좋지 않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이거 뭐 실패한다고 해서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빠르게 시도를 해봐야 된다. 고민하지 말고 아 내가 뭘 해야 될지 뭐 이런 거 고민하다가 보통 몇 달을 또 보내고 또 편집 막 하는데 몇 달 동안 배우고 이러다 보면 1년이 지나 있어요. 그럼 또 이미 트렌드가 지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자 그냥 해 라고 좀 이런 이미지를 넣어봤습니다. 이제 세상이 좀 바뀐 게 열심히 해서는 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새로운 걸 배우게 되면 빠르게 사용해보고 요즘에 AI 이런 것도 많이 새롭게 나오잖아요. 뭐 일단 많이 써보셔야 돼요. 실행해보시고 해보자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제가 유튜브를 교육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대부분 실패를 하잖아요. 거의 9% 이상이 실패를 하는데 처음에 영상을 정말 열심히 만들어요. 너무 열심히 만들어서 완벽하게 와 퀄리티 너무 좋아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영상을 만듭니다. 근데 어때요? 조회수가 이렇게 나오죠. 조회수 없음 뭐 조회수 3 이렇게 나오면 한 2개 만들고 갑자기 현타가 오죠. 포기합니다.
이거 보고 절망. 아, 난 유튜브랑 안 맞아. 대부분 이렇게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조회수 안 나온 거는 원래 그래요. 처음부터 조회수 잘 나오면 당연히 좋겠지만 지금 워낙 유튜브 하시는 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몇 개 올릴 때는 조회수가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대충이라도 좀 올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런 그 고민만 하시나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아, 나 말을 잘 못하고 시간도 없고 나이가 많고 뭐 이런 사실 하지 않을 그럴 핑계 될 거는 정말 많습니다. 얼굴 노출이 부담스러워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제대로 배우셔서 빠르게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서론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튜브 수익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뭐 채널 주제 기획부터 영상 제작 그리고 AI 활용 방안 그리고 썸네일 카피나 이제 채널 운영까지 한번 좀 이야기를 같이 해볼게요. 재밌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유튜브 수익화 방안, 우리가 유튜브를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뭐 취미로 한다 이런 분 계신가요? 그냥 취미, 돈 난 필요 없어, 취미. 사실 취미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 보면요, 오래 못해요. 분명히 뭔가 돈이 있어야 꾸준히 합니다. 저도 이게 제가 6년 동안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결국에 돈입니다. 돈이 되니까 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재미있는 주제, 내가 좋아하는 원하는 주제를 해도 돈이 안 되면 오래 못해요.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할 때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벌 건지를 명확히 정하고 유튜브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하다 보면 뭐 돈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돈 못 벌어요. 우리가 그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돈 번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조회수가 돈이 별로 안 되거든요. 아실 거예요. 네, 우리가 조회수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유튜브로 어떻게 돈을 벌 건지를 좀 명확히 정하셔야 되는데요. 자, 유튜브 운영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크게 뭐 수익형 유튜버, 비즈니스형 유튜버 이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뭐 일단 수익형 유튜버는 뭐 크게 뭐 이런 거죠. 우리 광고 수익, 조회수 많이 나와서 돈 버는 요즘에 뭐 양산형 채널 뭐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을 만한 이슈 같은 걸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야겠죠. 내 이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뭐 AI를 뭐 만들어서 좀 빠르게 막 많이 만드는 막 대량으로 만드는 이런 영상들이 좀 많아지고 있죠. 이거는 이제 광고 수익 그리고 뭐 음원 수익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돈을 버는 구조고 또 비즈니스형 유튜버 이거는 유튜브 조회수 뭐 이런 거보다는 나를 이제 나를 홍보를 해서 뭔가 상품을 판매한다거나 나의 지식을 판매한다거나 뭐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전문직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하시기 좋은 뭔가 나를 알리기 위한 용도로 유튜브를 하시는 이런 용도겠죠.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네 뭐 수익형 요즘은 근데 이제 수익형 유튜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강의도 정말 많이 생겼거든요. 혹시 뭐 이런 거 강의를 한다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강의가 정말 많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뭐 하루 10분 뭐 월 1000만 원 벌기 뭐 이런 비싼 유의 영상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 쇼츠를 만드는 건데 뭐 이런 형태의 쇼츠 만드는 거예요. 뭐 영상들 있죠. 연예인이나 뭐 뉴스, 썰 뭐 이런 뭐 해외 영상, 뭐 스포츠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을 만한 주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 잘 나오고 뭐 그렇게 돈 버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것들은 뭐 조회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돈을 벌 수가 있고 또 재밌어요. 왜냐면 당장 조회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 수입은 사실 조회수 수익 그게 있고 우리 조회수보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수익은 음원 수익입니다. 음원 수익 한번 들어보셨나요? 음원 수익.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뭐 짤 스튜디오 뭐 쇼츠 뮤직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 쇼츠 영상에 그 음원이라고 해서 그 어떤 업체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음원 그 음악을 사용하면 그 오히려 돈을 주는 뭐 그런 제도 같은 게 있어요. 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내가 그 음원을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1만 회가 나왔어. 그러면 한 대략 0.1 정도 준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1,000원 정도가 바로 나한테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수입이 있죠. 이걸로 이제 보통 이제 초반에도 빨리 돈 벌 수 있다. 이게 그 음원 수익을 주로 활용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하시려면 뭐 트렌드 요즘 뭐 이슈되는 거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려야겠죠. 그리고 뭐 자주 만들어야 되고 정말 막 공장처럼 만든다고 하죠. 요즘 쇼츠 공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퀄리티보다는 이제 이슈되는 걸 빨리 만들어서 빨리 올린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건 사실 뭐 부업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을 오랫동안 번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본업 하시면서 이제 부수입 정도로 뭐 잘 벌면 막 몇 천만 원 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사실 대다수는 돈 크게 못 벌어요. 대부분은 한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정말 작게 버는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뭐 이런 느낌의 영상들, 연예인 영상이나 해외 영상. 근데 이게 그 이런 강의를 정말 많이 들으시거든요. 이런 강의로 이제 이런 걸 해서 강의로 사실 돈을 벌더라고요. 이걸로 뭐 몇백만 원 벌었다, 몇천만 원 벌었다 이거 한번 인증을 하고 이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해서 강의로 또 몇천만 원 봅니다. 이런 강의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뭐 괜찮아요. 뭐 조회수도 잘 나오고 만들기도 어렵지 않고 수익화도 가능하다. 빨리 이거는 조회수 수익보다는 음원 수익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막 연예인 뭐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넣으면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유튜브에서 사실 요즘에 쇼츠 영상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저작권을 막 좀 내버려두는 경우도 있고 그냥 요즘 음원 수익 넣으니까 뭐 괜찮다 뭐 그냥 막 써라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사용하면요 채널 자체가 날아갑니다. 그 계정 자체가 날아갈 수 있거든요. 아예 그 내 계정 자체가 없어져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위험합니다. 그렇게 막 좀 대량으로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강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게 막 잠깐 돈 벌 수 있겠죠. 이 강사분들도 계속 뭐 천만 원을 버는 게 아니에요. 한 달 천만 원 벌었다가 그 다음 달 막 백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또 뭐 운 좋으면 또 뭐 500만 원 벌었다가 다음날 50만 원 떨어졌다가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속적이지 않다. 그리고 문제는 오래 가지 못한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들 이제 정책이 바뀌었어. 이런 영상들 다 돈 안 준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바꾸면요 그냥 수익이 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뭐 잠깐 돈 벌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돈 못 번다. 이거는 상당히 그냥 한번 해보시는 건 괜찮아요. 부업 정도로 생각하시고. 근데 장기적으로는 좋진 못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요즘에 돈 버는 방법 중에 그 쇼핑, 유튜브 쇼핑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이 쇼핑 판매 수익, 이게 돈이 됩니다. 이게 앞으로 이게 쇼핑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앞으로 엄청 트렌드가 될 거예요. 앞으로 이 쇼핑 때문에 이 유튜브를 또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 살림남이라는 채널이거든요.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이분 보면 이 조회수도 잘 나오기 때문에 조회수 수익이나 뭐 음원 수익 이런 것도 얻지만 핵심은 제품 보기라는 게 딱 들어가 있어요. 여기 딱 눌러보면 마침 이런 제품 소개를 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돼 있죠. 뭐 쿠팡 링크를 걸 수도 있고 그럼 여기에서 들어가서 구매를 하면 뭐 여기 수수료 뭐 몇 프로 이렇게 받게 되는 구조죠.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좀 활성화되진 않았는데 앞으로 이쪽으로 좀 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하시는 게 상당히 돈이 될 거다. 초보들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영자씨의 부엌 이런 거 보면 결국에 조회수 수익보다는 이런 거 판매 수익이 돈이 됩니다. 이분은 이제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카페24를 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마 수수료도 꽤 높을 거예요. 뭐 10% 20% 이런 근데 이게 조회수가 뭐 많이 나온 거 보면 막 10만에 나왔으면 뭐 10만 명 중에 적어도 1%만 이 제품을 구매했다고 해도 1000명이 구매를 한 거잖아요. 1000명이 뭐 15,000짜리 구매했다. 얼마죠? 계산이 안 되는 뭐 상당히 많죠. 뭐 그렇게 돈이 되는 거죠. 이런 영상을 계속 올리시는 거니까 이렇게 판매 수익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쇼핑 판매나 유료 광고 협업 뭐 이런 쪽이 돈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쇼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쿠팡 파트너스 뭐 카페24 쇼핑몰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이제 카페24 뭐 해서 이거는 유튜브에서 최근에 그 카페24와 이제 연동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건이 되면 카페24에서 그 홈페이지로 바로 이렇게 연동되게 만들어 놨어요. 아까 그 보셨죠? 그 아까 이런 채널이 이제 카페24로 연결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설명글에 바로 이렇게 쇼핑몰이 바로 보입니다. 영상 보고 여기 제품 보기 이렇게 해서 바로 보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카페24에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식이 그러면 이제 좀 이거는 초기 세팅이 좀 필요합니다. 대신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연결하는 방식이 있죠. 이거는 이제 뭐 장점은 뭐 따로 세팅할 필요 없이 그냥 쿠팡이 연동만 시키면 되니까 뭐 이게 편합니다. 지금 그 수익률이 6.7% 주거든요.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 뭐 노트북을 여기 올려놨는데 누가 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했다. 그러면 6.7%면 얼마예요? 67,000원이겠죠. 그게 저한테 수익으로 애드센스 수익에 더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막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카페24 쇼핑몰은 구독자 500, 시청시간이 3,000시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쇼츠는 조회수 300만회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최소 기준이 있어요. 처음부터 뭐 쇼핑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쇼핑몰을 하기 위해서라도 유튜브를 어느 정도는 키워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채널 만들자마자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
키우는 게 좀 쉽진 않겠죠. 시청 시간이 3,000시간. 네, 이게 또 쉽지 않거든요. 이걸 키워야 이제 카페24랑 연동을 해서 특히 이제 내가 뭐 상품 판매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면 이거랑 연동하시기 상당히 좋아요. 혹시 뭐 네이버나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거나 뭐 상품 판매를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그럼, 네,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유튜브를 이 구독자 500에 3,000시간만 채워도 그 연동만 하시면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쿠팡 파트너스는 구독자가 1만 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초보에 처음엔 하기 힘들고 구독자 1만을 채워야 이 기준이 통과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바뀔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수수료가 이제 6.7% 괜찮은데 이게 나중엔 다시 좀 줄 거라고 해요. 지금 하시는 게 좀 좋은 거죠. 이제 유튜브 쇼핑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제휴 스토어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아마 그 카페 24, 국내는 그냥 카페 24에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뭔지 잘 몰라도 그냥 카페 24 라는 곳에서 이제 유튜브랑 연동시켜서 스토어를 만들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계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해외 타겟, 해외의 대상자에게 뭔가 글로벌하게 상품을 판매하고 싶다 이러면 이 쇼피파이라는 이런 이거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 쇼피파이라는 게 뭐 글로벌 이제 결제도 가능한 그런 뭐 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이 방주 캠퍼스에서 따로 또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 쇼핑 그리고 쇼피파이 이런 것들 또 강사분이 계시니까 나중에 또 그 연락돼서 이렇게 또 따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유튜브 쇼핑 어떻게 다른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뭐 이런 거죠. 이런 채널들 보시면요. 이렇게 영상 올려놓고 여기 제품 보기 이걸 딱 누르시면 쿠팡 링크로 이렇게 걸어놨어요. 또는 여기 옆에 이분 힘수연 목선이라는 채널 보면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카페24로 이렇게 직접 소싱을 해놓은 거죠. 영상이 나오고 그 영상에 들어가는 내용이 쇼핑 판매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훨씬 구매 전환율이 상당히 높겠죠. 우리가 이제 돈을 벌 때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쇼핑이 생긴 지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많이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일부 유튜버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빨리 초기 시장 선점해놓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까 그 영자 씨의 부엌인데요. 요즘은 그 스토어라는 칸이 생겼어요. 유튜브 딱 들어가 보시면 여기 스토어라는 탭이 있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분이 직접 판매하는 그런 상품들을 바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독자가 많은 90만인데요, 이분. 그러면 이제 요리하는 채널이죠. 요리하는 채널이니까 본인이 이제 소개하면서 본인이 만든 뭐 냄비나 뭐 기름 뭐 이런 것들 판매하면 판매율도 상당히 높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뭔가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유튜브를 시작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이런 채널도 있어요. 성우 육묘장. 이 채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상당히 유명한 채널이죠. 어떤 그냥 아저씨가 그냥 농사하는 아저씨인데 이분은 보시면 뭐 채널 로고도 없고 뭐 채널 아트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영상도 편집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올립니다. 그냥 올리는데 조회수 상당히 잘 나오고 엄청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냥 정말 그 60대 아저씨가 그냥 폰으로 찍어서 바로 올리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제 쇼핑몰을 본인이 만든 것 같진 않은데 뭐 만들어줬나봐요. 이 쇼핑몰 이제 고추 만드신 분인 것 같은데 또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니까 판매를 하면 또 상품이 또 잘 팔린대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실행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아저씨는 그냥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냥 하루에 한 개씩 계속 찍어서 그냥 말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쇼핑을 연결하니까 돈이 훨씬 몇 배는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내 목소리 뭐 내 얼굴 나오는 게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처음에 너무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AI 목소리로 하셔도 되긴 됩니다. 이분은 이제 AI 목소리를 하는데 뭔가 좀 이런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이것 상했다면 바로 버리세요 이러면서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도 여기 위에 링크가 걸려 있어요. 이 링크 들어가 보면 뭐 건강 설명서 쇼핑몰 뭐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들어가서 또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 스토어도 만들어 놓고 이게 어느 정도 일단 채널을 키우는 게 우선입니다. 쇼핑을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고 일단은 채널을 키워놔야 쇼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채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뭐 공동 구매라든지 쇼핑 쪽으로 뭔가 판매할 거리는 정말 많아집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안 해도 사실 어느 정도 영상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먼저 제안도 많이 와요. 업체에서 이런 거 판매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해주면 내가 뭐 몇 프로를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판매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튜브 쇼핑으로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걸 하시려면 우선은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명확한 채널 주제 이게
그냥 막 연예인 이런 것만 올리면 사실 조회수는 많이 나오겠지만 판매할 게 없잖아요. 내가 뭘 판매할 건지를 좀 생각하고 주제를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유튜브를 해야 됩니다. 일단 뭐 몇 개 영상 막 3, 4개 올려놓고 뭔가 판매하게 할 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적어도 영상이 뭐 몇십 개는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상품을 구매할 고객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채널에 컨셉이 명확해야 돼요. 나는 뭐 10대에서 60대까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판매한다 이게 아니고 내 채널은 50대, 60대 뭐 나이가 있으신 여성분들을 위한 뭐 건강식품을 소개하는 채널이야 라든지 뭐 나이가 젊은 뭐 어떤 30대의 뭐 이런 대상으로 한 뭐 가전제품을 소개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명확한 타겟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구독자 조회수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떤 채널은 이런 채널이 있어요. 막 구독자는 많고 조회수도 많은데 타겟층이 막 여러 사람들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판매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한 그 주제, 어떤 사람이 내 영상을 볼 거냐를 명확히 정하고 그 사람한테 뭘 팔 거냐를 명확히 정하셔야 됩니다. 뭐 또 이렇게 버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짤컷이라는 채널 들어보셨어요? 네, 이 채널은 유료 광고를 통해서 돈 벌거든요. 보시면 이 영상 퀄리티가 어느 정도 괜찮으면요. 이게 젊은 분들은 좀 해보시면 좋은데 유료 광고 요청을 많이 해준대요. 광고가 이제 돈을 받고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죠. 이 짤컷 같은 경우는 이 영상 하나 만들어주는데 막 1,000만 원씩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쇼폼 같은 경우는 여기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아주 작게 나와 있거든요. 뭔가 광고 느낌이 안 나요. 좀 덜 민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버는 분도 있다. 이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돈 버는 방법은 이제 브랜딩, 비즈니스 수익입니다. 사실 이제 이 수익이 돈이 됩니다. 내 상품이나 나의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거죠. 유튜브 신쌤 채널도 이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여기 모란TV라고 저한테 이제 배우신 분인데 그냥 김해에서 옷가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유튜브를 이제 영상을 꾸준히 올렸더니 판매가 이제 전국적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나의 상품이나 나의 무언가를 판매하기 위한 거죠. 여기 주원규 PD도 유튜브로 사람을 모아서 본인의 강의를 판매하고 있고 여기는 뭐 하수구의 제왕 이런 채널인데요. 하수구 하시는 자영업자이신데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문의가 들어오면 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나를 홍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있죠. 이거는 뭐 조회수 구독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조회수 구독자 별로 안 나와도 내 상품이나 뭐 지식을 판매하면 되는 거니까 구독자 뭐 500명만 돼도 돈 잘 버는 분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독자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독자 10만이라고 해서 10만인데 월 200만원 버는 사람이 있고 구독자 5천인데 2천만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시겠어요? 구독자 5천인데 2천만원 버는 거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독자 조회수가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광고 수익 뭐 이런 건 아주 작은 수익이고요. 우리 10만 돼도 막 제가 100만원 뭐 200만원 뭐 200만원도 못 번다 했잖아요. 근데 이 비즈니스를 잘하면 구독자 얼마 없어도 돈을 크게 벌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너무 조회수나 그 구독자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된다. 조회수 얼마 안 나와도 돼요. 내가 명확하게 그 타겟층을 정하고 영상을 만드셨으면 어느 정도의 조회수만 나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브랜딩. 여러분 브랜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브랜딩. 뭐 들어는 봤는데 뭔지 잘은 모르겠다. 뭐 이런 느낌일 건데요. 한번 이제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이 브랜딩 관점에서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이거죠. 내가 한 분야의 주제로 계속 유튜브를 꾸준히 해서 나를 알리는 거예요. 나를 알린다. 이게 뭐 브랜딩, 뭐 퍼스널 브랜딩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그 유튜브 채널 몇 개 보셨잖아요. 다 어떤 뭐 요리를 한다든지 뭐 어떤 나만의 어떤 좀 지식을 알려주는 그런 채널이잖아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좀 어느 정도 유명해지겠죠. 그 분야에서. 그러면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판매하기도 상당히 쉬워집니다. 상품이나 지식을. 네. 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유튜버의 핵심은 나를 알리는 겁니다. 이게 나라는 브랜드를 알리는 건데요. 이게 요즘 말하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브랜드. 우리가 브랜드 하면 뭐 우리 뭐 삼성이나 그런 회사 브랜드가 있잖아요. 고객이 나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뭐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브랜딩은 그런 브랜드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부여하는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 나를 알리는 도구 이걸 그냥 브랜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를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사실 이 유튜브에 알리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이 분야의 전문성이 있고 나 진짜 잘해 나 요리 쪽에 전문가야 하지만 사람들이 내가 전문가인지 몰라 이게 문제인 거죠. 동네 사람들만 알잖아. 그런데 이제 이 유튜브라는 도구를 통해서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뭐 블로그도 있고 뭐 인스타도 있고 한데 유튜브만한
그런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도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뭐 비즈니스, 뭐 브랜딩 뭐 이런 말 들으면 아 그거는 아 난 전문가도 아닌데 뭐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 시장이 제가 이제 신기한 게요. 꼭 전문가라고 해서 브랜딩이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전문가가 아닌데 브랜딩이 잘 돼서 오히려 더 판매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 저도 그렇죠. 저보다 막 뭐 영상 제작이나 이런 쪽에 더 잘하는 분이 정말 많은데 사람들 저를 찾더라고요. 비슷하게 이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그 김짬부라고 그 뭐 재테크 하시는 유튜버인데요. 구독자 이분도 한 50만 넘거든요. 이분은 근데 전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직장인인데 뭐 그냥 짠테크 하시는 그런 직장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막 금융 재테크 전문가 이런 사람보다 훨씬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도 잘 나오면서 뭔가 브랜딩도 잘 돼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사람이 막 비즈니스 전문가 뭐 이런 사람보다 더 잘 나갈까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이런 영상만 올리는데 이유가 뭘까요? 핵심은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바로 공감에 있습니다. 공감.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봐요. 공감한 스토리가 있어야겠죠. 이분 영상을 보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저도 막 그냥 돈 많이 쓰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짠테크를 어느 순간 해야겠다.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재테크를 해봤어요.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돈을 얼마 모았고 이걸로 뭘 했고 이게 공감이 가잖아요. 전문가가 막 뭐 금융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공감, 이 스토리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뭐 뭔가 잘나서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해나가는 과정을 유튜브에 올리셔도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이런 채널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내용 보시면 뭐 54살 여자가 스트리잡 뛴다 뭐 이렇게 30년 동안 직장인으로 막 힘들게 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영상 보시면 뭐 내용 그 막 편집의 퀄리티도 정말 별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목소리 녹음하면서 그냥 영상도 그냥 아무 영상이나 찍어놓고 이런데 조회수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공감이 되는 거죠. 이 50대 여자분이 힘들게 살아가는 과정을 자기 이야기를 그냥 해요. 내가 막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뭐 이렇게 해오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고 공감을 해주고 이분도 이거 통해서 퇴사를 했다고 최근 영상 보니까 한번 볼까요? 퇴사를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 이런 거 보시면요. 퀄리티가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느끼는 건요. 영상의 퀄리티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 그냥 이런 겁니다. 그냥 뭐 없어요. 아무거나 찍어놨어요. 정말 아무거나. 근데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그냥 만두었던 직원입니다. 제가 사직서를 내고 나서 구인 광고로 몇 명을 그 면접보시고는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거죠. 이전 우리는 편집보다는 이런 것들 내 이야기를 어떻게 좀 잘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내가 좀 힘들다 뭐 어렵다 아 막 좀 뭔가 하소연하고 싶다 이러면 그냥 유튜브에 하시면 돼요. 조회수 잘 나옵니다. 네, 내 이야기를 하시면요. 아까 그 모란TV라고 이분은 타겟층을 명확히 잘했어요. 제가 아까 김해 그 옷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딱 중년 여성을 위한 옷만 판매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분도 보면 영상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근데 옷 판매가 정말 잘 돼요. 50, 60대 분들이 이거 보고 여기 링크에 보시면 본인 전화번호를 또 걸어놓으셨더라고요. 나이가 좀 뭐 60대 이런 분들은 뭐 온라인 판매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냥 전화번호만 딱 걸어놨어요. 전화번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전화해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4천만 원 번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한 달에 200 벌었대요. 그 장사 원래 사실 오프라인 옷가게 하면 장사 안 되잖아요. 그 김해에서 하니까. 근데 한 20배 정도가 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그 다니TV 뭐 이런 건데요. 뭐 은퇴자 이렇게 딱 명확히 은퇴자를 위한 교육이다. 나는 뭐 은퇴자를 위한 뭐 부동산 이야기도 하고 뭐 주식 이야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런 채널이죠. 이분도 이제 막 교육 사업 확장해가지고 한 달에 막 수억 번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세무사 혹시 뭐 전문직 계신가요? 전문직 하시는 분? 요즘은 사실 뭐 변호사 뭐 의사 세무사 뭐 이런 사람도 어찌 보면 다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나를 알려야 뭔가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인데 이런 분이 이제 세무 쪽인데 뭐 가업승계라는 좀 어찌 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좀 잘 안 볼 만한 주제이죠. 그런 쪽에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조회수 얼마 안 나오거든요. 막 300, 200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쪽에 전문 세무사인데 CEO 같은 분이 이걸 보는 거예요. CEO가 이제 가업 승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니까 그거 보고 이제 상담을 이렇게 엮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가격도 엄청 한 건당 가격도 엄청 비싸겠죠? 근데 다들 유튜브 보고 막 줄 서 있대요. 그런 CEO 분들이 이분한테 상담 받으려고. 유튜브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알리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가 이제 유튜브라는 거고, 우리는 사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유튜브를 하시면요, 좀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 통해서 이제 제가 알려진 거기 때문에요. 결국에 우리가 이 유튜브를 하는 목적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이 유튜브 자체 수익도 있겠죠. 많지는 않습니다. 네, 뭐 애드센스 수익도 있고 뭐 광고 협찬도 받을 거고 나중에 채널이 커지면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보다 이제 나를 알리는 퍼스널 브랜딩 관점, 그리고 마케팅, 뭔가 나를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사실 유튜브나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돈 내고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또 비용이 뭐 할 때마다 뭐 네이버에서 광고 비용 내고 이렇게 하려면 그게 돈은 돈대로 쓰고 돈만큼 또 나중에 효과도 없어요. 네, 요즘에 네이버에서 워낙 광고를 자영업자들 많이 하시니까 뭐 그런 문제도 있죠. 근데 이제 유튜브는 공짜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도 있고, 권위 획득. 사실 요즘은 뭐 자격증, 뭐 명함, 뭐 학벌 뭐 이런 거보다요, 어찌 보면 유튜브 채널 하나 보여주면요, 그게 더 권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학벌 이런 거 다 별로 뭐 자격증 하나도 없는데 유튜브 채널만 한번 이야기를 하면 인정을 받아요. 요즘 이런 시대인 것 같아요. 뭐 명함 이런 거 요즘 이렇게 줘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 채널 알려주면 돼요. 그런 시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널을 우리가 운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돈 벌려면요, SNS로 사람 모은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사람을 모으고요. 그 중에 이제 나를 정말 좋아하는 찐팬이라고 하죠. 팬이 생길 거예요. 그 팬이 생기면 그 사람들한테 나의 무언가를 판매하시면 돼요. 상품. 여기서 말하는 상품은 꼭 뭔가 판매할 수 있는 뭐 제품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뭐 모임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상품이죠. 나의 지식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고객 모집만 잘하면 돈 벌긴 참 쉬워요. 근데 구독자가 많다고 다 이게 내 고객은 아니거든요. 구독자보다는 구독자 적어도 그 중에서 정말 타겟층을 명확히 해서 나의 찐팬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아마 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뭔가 난 판매할 게 없어, 뭐 전문성도 없어, 내가 뭘 판매해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사실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가장 좋은 거는 뭘까요? 바로 지식 판매. 뭐 나의 그런 어떤 지식이나 이런 노하우 같은 걸 판매하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네. 뭐 이런 거죠. 뭐 지식 판매라고 하면 제가 뭐 유튜브 교육을 한다거나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겠죠.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아는 거. 나 어쩌면 요리를 뭐 예를 들어 집에서 그냥 밥만 하신 그런 어머님들 보면 사실 요리 잘 하시거든요. 그런 노하우를 또 누군가는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들 또 가르칠 수 있어요. 이거는 또 전국 전 세계적으로 또 판매를 할 수 있고요. 자, 지식 판매. 뭐 요즘에 뭐 강의, 뭐 전자책, 뭐 모임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혹시 뭐 내가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시죠? 뭐 구매를 해봤거나 있으신가요? 일단 여기 오신 것도 다 구매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오셨잖아요. 강의뿐만 아니라 뭐 전자책 뭐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판매하는데, 네, 이렇게 그 유튜브를 운영을 하시면 이런 거 판매하시기도 상당히 좋거든요. 실력보다 어느 정도 그 유튜브를 통해 내가 알려져 있으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구매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유튜브가 잘 안 돼 있거나 내가 뭔가 홍보할 거리가 없다면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사람들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강의나 나의 뭐 전자책 이런 것들을 구매를 안 하겠죠. 뭐 근데 또 뭐 나는 가르칠 역량이 안 돼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네, 내가 뭘 가르쳐?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하지만 지금의 나를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의 나의 실력이나 나의 뭐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전문가가 됐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을 꾸준히 적어도 50개, 100개 이상 올리시다 보면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내가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유튜브를 이렇게 올리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다, 포지션도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또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친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뭐 아주 전문가가 아니어도 돼요. 사실 거의 뭔가 강의 시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뛰어난 분이 뭔가를 배운다보다는 왕초보를 가르치는 시장이 제일 많거든요. 제일 넓기도 하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오늘 유튜브 배워서 채널 세팅을 한번 해봤어. 그 채널 세팅하는 방법을 누군가에게 또 알려줄 수 있어요. 제가 알려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이제 유튜브를 오래 온 사람들은 오히려 막 채널 세팅 뭐 이런 거 너무 기초적인 거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하도 오래전에 해서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거보다 차라리 어제 내가 채널 세팅 해보고 막 시도해본 사람의 강의가 그런 교육이 더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튜브 수익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좀 내가 어떤 채널을 운영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시나요? 좀 정리가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참 지금 시간이 약 벌써 1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네, 한 10분 쉬고요.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 채널 기획하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혹시 뭐 궁금한 점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이런 채널 할 건데 괜찮나요? 이런 질문 좋습니다. 네. 네,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 카페 24랑 연결하면 그 아까 500에 3000시간 이것만 되면 그거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6점. 아, 그건 그거 쿠팡 파트너 쓰고 그 스토어 연결은 내가 이제 자사몰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수수료야 뭐 내가 정하기 나름이고요. 네. 유튜브에서 내가 하는. 네, 유튜브가 하는 거 아니고 유튜브는 그냥 연결만 시켜 주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카테고리만 만들어 주는 거죠. 네, 네. 그런 쪽으로 뭐 하고 계신가요? 뭐, 네, 스토어 이쪽. 온라인, 오프라인, 네. 온라인은 지금, 예. 지금은 세팅 중인데, 아. 옛날에 좀 왔었고, 네. 오프라인 하고 이거. 아, 어떤 걸 하고 계신지. 아, 피규어. 아, 매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온라인으로 그 뭐 스토어도 만들어 놓으시는 거? 아, 이제 만든 중이고. 그쪽으로 먼저. 아, 네네네. 이미 그쪽 시장 자사몰, 네. 업체들이 메이저가 있어요. 네. 뭔가 인풋을 제가 자사몰로 넣으면 아웃풀이 안 좋아서. 네, 기존의 화물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거 콜렉팅 하시는 분들은 기존 업체 거의 히타를 치고 네네. 또 새롭게 모으시는 분들은 네.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유입하니까 단기적으로 하얀 쿠폰기를 네. 저희도 쇼폼을 대량으로 주에 한 3회, 네. 4회 정도 네. 네네. 그러면 그 자산부를 만들어서 연결하는 네. 그 스마트 스토어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 원래 계획은 네. 스마트 먼저 하면서 네. 온라인도 오프라인의 서포터 역할로만 인력을 좀 안 늘리려고 합니다. 네. 경기가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인풋 안에는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도메인 그 웹디도 뽑고 그런 것 같고 이제 유튜브 관련해서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쇼폼이 워낙 요즘에는 맞아요. 쇼폼을 통해서 네네. 유입된 분이 그렇죠. 소비할 생각도 없지만 네네. 네. 또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좋네요. 지금 아 지금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니요. 아 아직은 안 하셨고. 아 이제 하실 거고. 아 네네. 거기에는 네. 뒤에 제가 목적이 네. 모호해서 제가로 일정지 대표를 네네. 아 네. 유튜브 하시면 딱 괜찮겠네요. 네. 그 오프라인 매장 하시는 분이 유튜브 하시면 효과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하는 거면 네. 수료야 생각은 좀 덜 할 수 있지 거기에 대한 인원을 규정받아서 미리 이제 레퍼런스를 올려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되고 얼마나